네, 본인의 시즌 7승을 챙겼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의 김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김진우 선수, 7승 중 4승이 SK전이에요. 알고 계신가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오늘 게임 들어서기 전에도 제발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되게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, 왠지 게임을 만약에 취소가 안 되고 진행이 된다면 이길 수 있겠다는 강한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좋은 피칭을 한 것 같습니다. 유독 SK전만 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일단 뭐 특별하게 뭐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뭐랄까 좀 그냥 편한 것 같아요. 나도 모르게 그냥 편해지고 재고도 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돼서 된 것 같아요. 오늘 좀 인터벌이 짧은 모습이었는데 공격적인 피칭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오늘의 투구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초반에 너무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일단 내 스스로도 빠른 카운트에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자, 일단 뭐 삼진이 아니라 내야 땅볼 이런 식으로 맞춰 잡는 피칭으로 좀 투구 수를 많이 줄이면서 이닝을 좀 빠르게 가져가자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초반에 그렇게 잘 먹힌 것 같아요. EMR 주자 1, 2루 상황이었죠. 3루 송구를 했어요. 네. 좀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판단 어떤 판단이었나요? 일단 번드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 문학군 구장을 보시면 이 투수 쪽 앞에 보면 흙이에요. 옆에는 잔디고서 던지면서 그래 이 흙으로 공이 굴러오면 무조건 3루 던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피칭을 했었거든요. 근데 또 마침 타구가 그 흙으로 굴러와서 바로 이렇게 3루 던져서 아웃된 것 같습니다. 오늘 계속 투구하는데 로진을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.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일단 제가 또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로진을 좀 많이 만지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 또 좀 습하고 이 몸에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로진 더 좀 많이 만진 것 같아요. 김진우 선수, 요즘 중반 가면 갈수록 체력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김진우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 아내분께서 끓여주신 신비의 물로 체력 보강한다고 들었어요. 요즘도 드시나요? 네, 꾸준히 먹고 있고요. 그리고 체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꾸준히 잘 먹고 있으니까. 그 신비의 물의 힘 계속 느껴보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김진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